자, 지금부터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도큐멘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사이즈는 A4, 마진스에서 답은 27.5, 버튼 역시 27.5, 레프트와 라이트는 각각 12로 설정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휴지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줌 툴로 왼쪽 위를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기준선을 드래그하여 가장 왼쪽 모서리 끝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 교차 기준점이 각각 0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3mm 지점에 기준선을 가져다 놓고 위쪽에서도 3mm 기준선에 기준선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3mm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시 줌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를 확대합니다. 위쪽에서 기준선을 꺼내어 239 지점, 왼쪽에서 기준선을 꺼내어 183mm 지점에 기준선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수직으로 쉬프트를 그리면서 5mm 크기의 선을 그립니다. 5mm로 정확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이동 툴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라인 툴을 그리고 이번엔 수평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그리겠습니다. 정확히 5mm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다시 셀렉션 툴로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재단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위를 확대하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90도로 돌려주고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모서리에 재단선을 배치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러한 재단선 작업이 끝나면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때 기준점이 왼쪽 상단에 위치함을 확인하고 X는 0, Y는
0, W는 186, H는 241을 각각 입력해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크기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확대하고 타이틀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한 후 01을 이번에는 입력하겠습니다. 01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폰트는 도듬, 크기는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글자의 끝과 재단선의 끝이 일치하도록 설정한 후 원래 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고 자신의 비번호, 이번에는 01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디자인 결과물을 전체를 확인하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력은 출력된 지정 자리에서 01.indd 파일을 열고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킨티지우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